이제 겨울이 시작되고 있다. 롱패딩이 보이니 이때 나는 추위를 녹이러 왔지. 이번 주제는 수제비. 서울 최강의 수제비 맛집만 찾아서 10곳을 다녀왔다. 첫 번째는 종로구. 이 동네는 삼청동이다. 내가 찾아온 곳은 국내 유일 수제비로 미쉐린을 받은 곳 삼청동 수제비다. 한 번이 아니라 무려 4년이나 수제비로 미쉐린을 받은 곳이다. 점심시간 끝나고 왔는데 손님이 미어 터져. 내가 수제비 먹으러 오면서 가장 손님이 많았던 곳이 여기다. 미쉐린 마크가 보이고 가격표. 수제비가 나왔다. 우리나라에 아주 흔하게 먹을 수 있는 수제비가 미슐랭을 받았다면 그건 어떤 맛일지 상상이 안 가. 자, 일단 조갯살이 보이고 김가루 그리고 당근이랑 수제비. 일단 수제비 두께가 굉장히 얇아. 저 옆에 주방에서 한 세 분이서 계속 수제비를 손으로 뜯고 계신다. 자, 먼저 국물 맛은 좋은데? 일단 멸치 육수인데 바지락 칼국수의 느낌이 난다. 바지락을 육수에 활용하신 것 같아. 수제비 한 입. 오, 맛있다. 일단 얇고 살짝 쫄깃한 느낌이 있어. 후루룩 후루룩 먹기 굉장히 좋았다. 김치 짱맛. 김치는 새콤하게 완전 잘 익었어. 이건 얼갈이 김치. 삼청동 수제비 일단 김치 맛집이야. 자, 내가 먹어보니까 충분히 맛있어. 수제비 육수도 아주 좋다. 그러나 미쉐린을 4년이나 받았다고 해서 엄청 막 색다른 맛이다, 특별한 맛이다 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다. 누구나 흔히 알고 있는 수제비 맛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맛있는 수제비라고 보면 될 것 같다. 자, 이번에 온 곳은 수락산. 와, 수제비 먹으러 2시간 걸려서 수락산까지 왔다. 여기가 수락산 입구야. 자, 수락산 바로 앞에 위치한 이곳은 용순 가재골 수제비. 내부는 2층까지 있는 것 같고 메뉴판. 오, 여기는 파전이 싼데? 등산로 앞에 있어서 파전의 막걸리 아주 좋은 구성이다. 파전이랑 수제비 중간맛 하나 주문했다. 서비스로 개떡. 어? 은근 맛있네. 고소하고 달달해. 파전이 나왔다. 와우, 내가 여태까지 본 파전이랑 비주얼이 달라. 오징어가 엄청 많이 들어있다. 그리고 이거 거의 밀가루가 없어. 어떻게 뒤집으셨지? 맛은? 우와, 찐이다. 파전의 넥스트 레벨이야. 바삭하진 않아서 전이라는 느낌보다는 그냥 진짜 파랑 오징어를 기름에 지져낸 맛이야. 파의 원재료의 맛이 다 살아있다. 촉촉한 느낌인데 구워진 파에서 감칠맛이 끝장나. 거기에 쫄깃한 오징어들에다가 달달한 양파 간장까지. 내가 여태까지 태어나서 먹어본 파전 중에 제일 맛있다. 역대급 파전이다. 여기 일단 김치도 완전 취향 저격이야. 달달하게 무쳤는데 찐이다. 백김치도 완벽해. 엄청 잘 익었다. 자, 수제비가 나왔다. 중간 맛이다. 오, 여기 수제비 비주얼이 뭔가 다른데? 수제비에는 새우, 조개, 미더덕 들어있다. 한수저. 맛은? 우와, 찐이다. 이거 해물탕에 수제비 넣어 먹는 맛이다. 적당히 매콤하고 특히 이 미더덕 향. 여기가 수락산인데 동해바다에 온 것 같아. 그리고 수제비 식감 미쳤어. 완전 특별해. 엄청 쫄깃하다. 내가 여쭤봤는데 일반 밀가루가 아니고 감자가루 그리고 다시마가루를 넣는다고 한다. 어쩐지 수제비가 감칠맛이 나고 쫄깃함이 남달라. 와, 여기 먹으면 먹을수록 땡긴다. 수락산 용문 가재골 수제비 가는데 왕복 4시간. 4시간이 아깝지 않은 맛이었다. 이 파전 어떻게 만드는지 이건 진짜 배우고 싶다. 자, 다음에 찾아온 곳은 수유동. 가오리역 인근인데, 자, 이곳에 어마어마한 수제비 맛집이 있다고 해서 와봤다. 엘림 들깨 수제비. 이번에는 들깨 수제비다. 내부 깔끔했고 메뉴는 3가지. 칼국수랑 만두를 주문했다. 먼저 보리밥을 주시네. 와, 김치 보기만 해도 방금 막 만든 겉절이다. 쓱싹쓱싹 비벼서 한 입. 에피타이저 좋은데? 자, 들깨 수제비가 나왔다. 이 집에 놀라운 점이 하나 있어. 바로 수육을 서비스로 준다. 대박! 이러니까 손님이 많지. 칼제비 한 그릇에 보리밥 그리고 수육까지 주는 곳이 엘림 들깨 수제비다. 와, 겉절이. 단맛은 많이 없고 일단 참기름과 까나리 액젓 향이 코를 감싸.
자, 이제 들깨 수제비인데 맛은? 오, 찐이다. 깜짝 놀랐다. 나는 들깨 수제비라 그래서 들깨 맛만 날 줄 알았는데 여기 어떤 육수가 섞여 있다. 멸치 육수 같은 육수에다가 들깨를 넣었어. 그래서 마치 들깨 삼계탕을 먹는 듯한 맛이라고 할 수 있다. 국물이 거의 들깨 스프야. 엄청 고소하고 살짝 간간한 게 되게 맛있다. 아, 여기 수제비가 그냥 밀가루가 아니야. 식감이 쫀득하면서 탱탱하다. 내가 여쭤보니까 밀가루에다가 거무콩가루도 넣고 여기 뭐 톳도 넣고 엄청 여러 가지가 많이 들어간다고 한다. 그래서 밀가루에서 고소한 맛이 나. 그리고 쫀득해. 와, 여기 퀄리티 끝내준다. 다음은 수육. 와, 따끈하고 부드러워. 짱맛. 자, 만두도 한 입. 익숙한 불고기향 첨가맛. 이건 시판 만두고 나는 냉동 만두도 매우 좋아한다. 짱맛. 이 들깨 수제비는 이 육수가 굉장히 고농축의 들깨 육수이기 때문에 사실 면 말고 이 국물만 떠먹어도 배가 부른데 나처럼 멋모르고 만두까지 다 먹다간 진짜 배가 터질 수 있다. 그래서 내 배가 터졌다. 다신 무리하지 말아야지. 맛있어서 포장까지 사간 집이다. 다음은 조금 특별한 수제비를 먹고 싶어서 온 곳이다. 연남동 주막. 이 집은 예전에 한번 와봤는데 요즘에 체인점이 많이 생겼다. 자, 이 집의 메인은 바로 털레기 수제비. 수제비에다가 된장 넣고 핵심인 보리새우, 건새우 넣고 그리고 얼갈이 배추를 넣어서 만든다. 그냥 넣으면 안 되고 탈탈 재료를 털어 넣었다고 해서 털레기 수제비다. 국물 맛은? 맛있다. 일단 국물은 그 집 된장의 쿰쿰한 맛은 아니고 약간 시판 된장 같은 단맛이 나는 된장찌개 국물이다. 그런데 이 집의 포인트는 국물 가득하게 배어있는 이 건새우 향. 수제비 안에 가득 들어있는 새우들. 새우가 매력적인 곳이다. 양은 진짜 많았고 이 수제비가 줄지가 않아. 김치는 내 스타일은 아니었는데 구수한 된장에 고소한 건새우가 들어가 있는 맛있는 털레기 수제비 집이었다. 다음에 찾아온 곳은 구로구. 자, 이곳에 특별한 수제비 맛집이 있다고 해서 한번 와봤다. 이천성 모매종 칼국수. 뭔가 간판에서부터 범상치 않은 집이다. 짬뽕 수제비가 유명한 것 같고 와우, 손님 꽉 차있어. 내가 오픈하자마자 왔는데 바로 손님들로 꽉 차는 집이다. 범상치 않다. 자, 메뉴판. 내가 계속 수제비를 먹고 있는데 새로운 메뉴가 있다. 미역 수제비. 좋아, 미역 수제비로 주문했다. 일단 비주얼은 막 특별해 보이진 않고 미역국에 수제비가 들어가 있는 느낌이다. 자, 국물 맛은? 이야, 내가 태어나서 먹은 미역 들어간 국물 요리 중에 가장 맛있어. 찐이다. 일반적인 미역국 맛이랑 완전 다르다. 진한 사골 베이스 국물인데 오히려 황태국 같이 황태향이 굉장히 진하다. 그런데 안 짜. 간이 딱 맞아. 그리고 이 국물에서 불맛이 나. 내 생각에는 이 미역을 참기름이나 들기름으로 볶아냈다. 그 볶아낸 불맛이 나. 수제비도 숙성이 잘 됐는지 엄청 쫄깃하다. 김치 상당히 좋았어. 살짝 달달하게 무친 겉절이다. 미역 수제비랑 너무 잘 어울려. 태어나서 미역 수제비를 처음 먹어봤는데 진짜 충격받았다. 너무 맛있어서. 내가 원래 국밥이든 냉면이든 국물을 안 먹는다. 이 집 유일하게 완뚝했다. 찐이라는 증거다. 다음 집은 신촌. 1988년 오픈한 신촌에서 34년째 영업 중인 신촌 수제비다. 이 집은 가성비야. 일단 가격 4,000원, 그리고 김밥 2,000원. 아주 좋다. 자, 신촌 수제비가 나왔다. 와, 수제비 양 굉장히 많아. 호박이랑 당근도 이렇게 올라가 있고 이 정도면 거의 신촌에서 제일 저렴한 것 같아. 국물 맛은? 오, 생각보다 맛있어. 짱맛. 아무래도 가격이 낮아서 무난무난할 것이라 생각했는데 국물 맛이 생각보다 진하다. 알고 보니까 사골을 오랫동안 우려내서 국물을 낸다고 한다. 김밥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맛. 그런데 이 김밥이랑 수제비 육수랑 굉장히 잘 어울린다. 자, 수제비 반죽 굉장히 잘 숙성해서 손으로 뜯어내셨다. 매우 쫄깃하고 맛있었다. 여기 비장의 양념장이 있어. 이 양념장을 풀면 와우, 얼큰하고 감칠맛 증가. 양념장 푸는 게 훨씬 맛있다.
와 뭐야 이 집 수제비 잘해 이게 얼마? 4,000원 신천 수제비 수제비의 정석 같은 곳이고 뭔가 다른 비싼 수제비집보다 국물이 훨씬 좋다 정말 가성비에 놀라고 진한 수제비 국물 맛에 흠뻑 빠지게 하는 집이다 다음 목적지는 동대문 와 사람 엄청 많아 자 내 목적지는 이곳에 위치한 어머니 국시방 종로 5가 부근이다 동대문 직장인분들 상인분들이 애정하는 수제비 맛집이라고 해서 찾아왔다 종로 골목은 뭐니뭐니 해도 야외 테라스 감성 아니겠어? 자 메뉴판 이 집의 시그니처는 바로 김치 수제비 나왔다 김치 수제비다 와 홍합이 상당히 많다 국물 맛은? 익숙한 이 맛은? 뭐지? 이거 먹어본 맛인데? 알았다 소름 끼쳐 이거 육개장 김치 사발면 국물 맛이랑 똑같다 내 미각으로는 90% 똑같은 맛이다 짱맛 와 진정한 육개장 김치 사발면의 실사판 아니 실수제비 버전이다 살짝 코롬 새콤한 김치국 맛에다가 조미료가 첨가된 맛이야 딱 육개장 김치 사발면 맛이라서 설명이 필요가 없다 아 굉장히 맛있다 자 홍합을 다 걸러냈어 우와 어머니 국시방 수제비 양 엄청나게 많다 이제 이 국물은 수제비랑 홍합밖에 없어 굉장히 두꺼운 수제비라서 쫄깃한 느낌은 없었는데 도톰하니 씹는 느낌도 있고 좋았다 먹으면 먹을수록 땡기는데 많이 맵진 않은데 딱 얼큰한 정도다 무엇보다 살짝 추운 겨울에 야외에서 모락모락 호호 불어가며 먹는 이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 자 양만 따지면 10곳 중에 1등 혼자 이거 다 먹고 배가 또 터졌어 자 방금 전이 이 동대문에 낮에 먹는 수제비라면은 이제 밤에 새벽에 먹는 수제비 맛집이다 자 여기는 동대문 도매상 지금 시간 밤 9시 이 동네는 아직 시작도 안 했다 보통 밤 11시 12시 정도 돼야 상점이 문을 열고 손님들이 몰린다 자 이곳에 위치한 바람난 수제비 동대문에 의류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자주 가는 단골 수제비 맛집이라고 해서 와봤다 24시 영업 내부가 굉장히 넓다 메뉴판 이 집은 얼큰 짬뽕 수제비가 유명한데 찾아보니까 평가가 매우 좋았던 황태 미역 수제비로 주문했다 와 이 집도 국물이 엄청 진해 딱 봐도 사골 베이스다 먼저 국물 맛은 오 고소해 짱맛 미역을 들기름으로 한번 볶아낸 것 같다 먹자마자 고소한 사골향과 들기름향 그리고 황태 국물까지 바로 느껴진다 와 이번 투어는 황태 미역 수제비의 대발견이다 미역 수제비 먹은 곳이 전부 다 너무 마음에 들었어 국물이 굉장히 진했고 먹을수록 고소한 맛과 진한 황태의 향이 계속 느껴진다 수제비도 아주 쫄깃하게 잘 익어 있었고 황태와 미역이 많아서 더 좋았다 이렇게 동대문 투어 끝 다음은 독산동 여기 평일 100% 웨이팅 오후 3시 이전에 와야 먹을 수 있는 금천구 명물이 된 수제비집이 있다 자 순댕이네 얼큰 수제비 이 집은 내가 예전에 왔었는데 아직도 그 맛을 잊지 못한다 그 정도로 맛있다 오픈 하자마자 바로 손님들 오시고 메뉴판 가격 엄청 저렴하다 7,000원 이게 바로 독산동에서 가장 인기 많은 맛집 순댕이네 얼큰 칼집이다 국물 맛은 우와 찐이다 일단 매워 청양고추급 정도 되는 매운 국물이라고 보면 된다 그런데 깔끔해 그리고 이 집은 조미료 맛이 많이 안 나 많이 짜거나 많이 달지 않고 깔끔하게 매운맛만 난다 바지락이 까독까독 계속 나와 엄청 많이 들어있다 여기 표고버섯도 보인다 그래 이 집은 약간 천연 조미료로 만든 맛이야 칼국수 면이 굉장히 두껍다 그런데 두꺼운 면의 매력을 제대로 느낄 수 있어 수제비도 이렇게 큼직하게 들어가 있다 유명한 수제비집에서 수제비를 얇게 뜨긴 하는데 나는 사실 두꺼운 수제비가 내 취향이다 순댕이 내에서는 제대로 된 두꺼운 면의 매력을 느낄 수 있고 그리고 이 집 김치맛 찐이다 액젓 향 강한 방금 무친 겉절이 이 얼큰하고 매운 국물이랑 굉장히 잘 어울린다 10곳 중에서 가장 맵다 매운 음식을 좋아한다면 이 집 무조건 좋아할 것이다 바지락이 까독까독 계속 나와 마지막 집이다 이번 목적지는 동작구의 노량진 여기 컵밥거리가 있는데 이 컵밥거리의 끝쪽에 위치한 노량진 수제비 노점에서 먹는 수제비 맛집이다
메뉴는 일반과 얼큰 수제비 두 개가 있고 가격 4,000원, 저렴하다. 이렇게 생긴 선반에서 서서 먹는다. 고춧가루가 살짝 뿌려져 있고 먼저 한 입. 오, 맛있다. 이 집은 국물이 굉장히 깔끔한 멸치 육수야. 그런데 사실 육수보다는 수제비가 인상적이다. 굉장히 얇은데 이상하게 이 집 수제비는 엄청나게 쫄깃해. 거의 내가 먹었던 밀가루 수제비 중에서는 이 집이 가장 얇고 쫄깃했던 것 같다. 간단하게 따뜻하게 먹기 좋았던 노량진 수제비다. 자, 이렇게 서울 곳곳 수제비 맛집 10곳을 다녀왔다. 추운 겨울날 모락모락 호호 불어먹는 수제비만큼 겨울에 잘 어울리는 음식은 없을 것 같다. 오늘 저녁은 따뜻한 수제비 한 그릇 어떠세요?